서방이 마음을 바꿔 장화를 도와줄 수 있을까요? 아, 도와줘야지. 다른 목적도 아니고 사람 생명 살리자는 거 아닌가. 거절하면 안 되지. 꼭 도와줘야 돼. 그것마저도 실로 쉽진 않을 거예요. 그동안 두 분 관계를 생각하면요. 강 사장님께서도 시간이 필요하시겠죠. 뭐야? 옷이 좀 필요해서 사놓고 계시도 안 한 옷들이 많잖아. 내려놔. 그거 다 내가 불판 앞에서 땀 빼가면서 오므라이스 만들어 번 돈으로 산 거야. 내려놓으라고! 알았어. 지금 입고 있는 옷도 벗어. 그것도 내 돈으로 산 거잖아. 이렇게 치사하게 할 거야? 알았어. 자기가 이렇게 하는데 난 늘 집에 오고 싶겠어? 요 며칠 동안 생각해 봤는데 이혼 도장 찍을 테니까 그렇게 알아. 그 여자 정말 몰상식하고 쪼잔하네. 응? 아니, 옷 그거 얼만다고 사나이 자존심을 구겨? 운남 씨, 남자는 그런 여자하고 살면 안 돼. 당장 갈라서. 예. 저도 못 살아요. 더 이상은 안 살아요. 방콕미학으로 이제 끝장이에요. 어, 잘했어. 어, 그럼 이거 100번 잘한 거야. 괜찮아.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그 윤정아 씨에게 강태현 씨는 방문만으로도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기 때문입니다. 윤정아 씨, 이제 그만 일어나요. 그림 그릴 시간이에요. 자, 오늘은 뭘 그려볼까요? 그림 그려드릴까요? 네, 괜찮아요. 그려보세요. 초상을 한번 그려볼까요? 사장님,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. 가자. 네. 저기 의사 선생님께서 그림 치료를 한 어떤 날보다 윤정아 씨 표정이 밝다더군요. 한 생명 구하신다 생각하고 치료에 보탬을 주세요. 이것이 다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건지
누굴 위한 건지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. 아유 강서방, 아유 고맙네. 고마워. 어? 억지로 참는 거 언제까지 되겠어요? 마음에도 없는데. 아, 억지면 어때? 일단 치료를 하고 봐야 할 거 아니야. 줌 씨, 지리산 버섯도 효과가 없어. 나 떠날게. 남자 구실도 못하는 내가 줌 씨 인생을 망칠 수 없잖아. 부디 하체 튼튼한 남자 만나서 행복했으면 좋겠어. 줌 씨, 진짜 사랑했다. 뭐야? 어디 가? 어, 아니, 아니, 나 잠깐 저기. 이게 뭐야? 그... 부디 하체 튼튼한 남자 만나 행복해야 해, 줌 씨? 저... 줌 씨 없을 때 조용히 가려고 그랬는데 미안해. 나 갈게. 아니 너 어떻게 가 인간아! 그럼 어떻게 하냐? 줌 씨는 애기도 낳고 남자들이랑 재미도 봐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결혼하자 그래? 어떻게 이렇게 이쁜 줌 씨를 발기부전인 내가 차지할 수 있냐고! 야! 나 정신 좀 못하면 어때? 어? 사주 어디 하나 없어지면 어때? 같이 살기로 했으면 살아야 될 거 아니야, 인간아! 울지 마, 이 땡실아! 박석두 씨, 친권자 지정을 신청한 이유는 뭡니까? 그동안 홍길라를 양육하고 친권을 행사한 사람은 홍련 씨였고 자녀인 홍길라에게 그동안 어떤 권리도 주장하지 않으셨잖아요? 몰랐었거든요. 저 여자가 딸을 낳고 숨겼는데 제가 딸이 있는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? 박석두 씨는 이제라도 친권자 지정이 되면 딸을 위해 헌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. 돈 때문입니다. 아이를 원하지 않아 절 폭행했고